권력형 비리 추적의 1인자 주진우, 충무로 반전 뇌생나 김우성, 그들과 함께 MBC 최정예 기자 7명이 뭉쳤습니다. 신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과 줄이 필요했습니다. 증거 목록에서 삭제해달라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제기, 첫 방송부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MBC 새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두 MC를 만났습니다.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우성입니다. 무조건 부산에서 분노 유발자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하며 국민 악역으로 거듭난 배우 김우성. 하지만 알고 보면 사회적 이슈마다 목소리를 높인 연예계 이름난 소셜 트레이너이기도 하죠. 본격 탐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진행을 옆에 있는 주진우 기자와 함께 맡게 됐습니다. 빡 많이 받았는데 그때 뭐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성역 없는 끈질긴 취재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며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만해. 어떤 생각으로 여기 합류하게 되셨어요? 걱정이 없었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 같아요. 보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배우로서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갖게 하지 않을까. 배우로서의 정체성만이 저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아니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주 기자님께서는 MBC에 고정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데 그에 따른 소감이 또 특별할 것 같습니다. MBC가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그리고 거기에 제가 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요. 어머님이 MBC에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한동안 못 나왔는데 아, 그전에는 나오셨었어요? 그전에는 뉴스에만 나왔어요. 주로 구속된다거나 아니면 몇 년 구형받는다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또 주진우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은 사람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사람인 것 같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쫓는 입장입니다. 정통으로 고도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두 분이 잘 아시는 사이였군요. 친분도가 높은데 두 분의 예, 몇 년 됐죠? 김우성 선배님이 사회적 발언을 너무 용감하게 하셔가지고 만났었죠. 만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를 발빠르게 전하며 엄청난 파급력을 몰고 왔던 주진우 기자. 낙곰수 멤버들이 다 방송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비정통 방송인이고 저는 정통 기자입니다. 취재하고 진실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승부합니다.